쏟아지는 교인들의 제보 중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성교회는 해외 선교 활동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선교 회비 일부가 실제 선교에 쓰이는 대신 김사만 목사 개인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연합 회장이 있는데 그 연합 회장이 이제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 이런 데 안 쓰고 김사만 목사를 다 갖다 줬더라고요. 다 갖다 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남성교회 회원들이나 여성교회 회원들은 이전에까지는 까맣게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선교 회비잖아요. 선교비니까 그 돈을 모아서 선교비로 썼을 거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선교회는 교회 내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남녀 연령대별로 조가 꾸려지고 많은 교인들이 참가합니다. 명성교회엔 남성들이 소속된 선교회가 120여 개 있습니다. 선교회의 목적은 국내외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고 교인들은 선교비를 차질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회비는 남성교회 회원들은 회비를 내는 거고요. 꼭 내야 돼. 안 내면 못 나갑니다. 여기는 얼마 대단한 차이죠. 그래가지고 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보통 다 그래. 한 달 회비는 조별로 약 25에서 30만 원. 120여 개 선교회 회비가 다 모이면 많게는 3,8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4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송명환 씨는 선교회를 책임졌던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남성교회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회장하고 회계. 회계도 그냥 회장이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2천만 원만 은행에서 찾아주세요. 그런 걸 찾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돈의 대부분을 그 전임자가 그 저한테 인수인계 해준 대로 뭐 명절은 설날 추석 그다음에 그 양반 뭐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 뭐 2,300. 아 잠깐만 피디님 동그라미 하라 부족하시네. 2,3천만 원씩 준다고요? 목사한테? 한 번에. 선교 회비가 일반 교인들은 모르게 김사만 목사에게 은밀히 전달됐다고 합니다. 큰 저 누런 그 설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당장실에 갖다 주면 되잖아. 뜨거울 때도 있고 그 비서한테 전달해도 되고. 전 회장의 고백에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를 위해 쓰인다고 믿으며 회비를 내고 헌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는 교육이라고 뭐 생각도 못했죠. 우리는 다 이제 뭐 장학증금 아니면 이제 선교비 이런 곳에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뭐 저기마다 생일날 명절 때 은행 가가지고 현금을 찾아가지고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의의가 없었죠. 박수 듣고 이렇게 해서 내날이 원래 그들을 많으시는 분도 계신다고요. 이런 돈을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내는 거는 그분들 마음에 세계 하나에 선교사업에 이름이 쓰여진다. 이곳에 또 불쌍한 사람 선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에 대하신 소리입니다.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만 하면 됐다. 우리 교회는 이만 하면 됐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남미, 저 아시아 수많은 온 세계를 향하여 그물을 내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김사만 목사는 해외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부분 교인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집회나 뭐 성지순례나 이런 데 많이 나갈 때, 네. 그게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이 이제 거의 수행을 했는데, 나갈 때 현찰을 뭐 미화를 만불씩이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봉투를 줘요. 현찰까지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러니까 나가면 이제 공항 나갈 때 나눠주고, 그 다음 현지에 이제 도착하면은 그두는 거지, 그뒀지. 흰 봉투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때 우리가 갈 때 41명이 갔거든요. 나눠주면서, 이거 나중에 다 카운트 해볼 테니까 한 장씩 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농담도 하고 우리가 웃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공항에 내려가지고, 마닐라 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돌려드렸어요. 교인들을 동원한 외화 밀반출. 출국 시 1인당 만 달러 이상의 외화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장로하고 김상훈 목사님하고 같이 그 가방을 들고, 우리는 관광하러 간다고 마닐라 호텔 앞에서 그 두 분을 배웅하는 그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 두 분만 따로 어디를 가요. 여기 장로가 가방 조금 보이잖아요. 위법적으로 가져간 외화. 김 목사 측근들은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간 걸까요? 최근에 이제 그 여론이 무하니까 그렇지, 예전에 무슨 성가대원만 해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한 1, 200명 쉽고, 그 외에 이제 스태프진들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 더불어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 뭐 150명, 300명 그 수준에서 많이 따라가요. 도착하자마자 회수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들을 많이들 가져나간 거로, 제 주위에도 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안 했어도 그렇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큰 규모로 벌어진 일인지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명성교회 측은 여행 경비였을 뿐이며 이를 몰랐던 교인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고만 하고 나간다면은 10억을 가져가든 100억을 가져가든 현금은 여행 경비 목적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벌써 본인이 뭔가 자기 명의로 돈을 가지고 나가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인들의 명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나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집단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죄질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범죄에 속합니다. 이게.